방송사에서 선배 도전자 이지혜를 만난 아유미. 만원의 엄마 언니. 전진 오빠랑이에요. 어 진짜? 어때 언니 이겼어요 그때? 이제 지셨잖아요 선배께서. 노아요 노아 가르쳐 주세요. 노아 나한테 묻지 말고 나랑 반대로 하면 돼. 전진 씨가 진짜로 진짜 짜거든요. 그분 주머니에서 제가 돈 한 거 못 받고요. 그분한테 밥 한번 얻어먹은 적 없고요. 그래요? 네. 무서워. 알면 한번 해주세요. 알겠습니다. 아유미 짱 화이팅! 화이팅! 모든 스케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. 늦은 시간까지. 맞습니까? 우리 엄마랍니다. 여보세요? 아 여보세요? 엄마! 어 뭐해? 내가 응. 엄마한테 안 한 얘기 있는데. 뭐를? 내가 요새 만원의 행복을 또 해요. 이번에는 이겨야 되는데 저번에는 졌으니까. 알고 있습니다. 그렇게 부담 주지 마십시오. 좀 있으면 이제 그래. 크리스마스 추운데 몸 건강하시고. 아 고마워. 그리고 너무 보고 싶어요. 그래 말이야. 엄마도 바빠서 못 가고 어떡하니. 열심히 하는 거니까 열심히 이겨야 돼 이번에는. 네. 네. 왜 울어? 엄마가 놀라고 또.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. 어 화이팅. 열심히 아, 해. 알았어. 그럼 내가 만원 행보 끝나면은 내가 먼저 전화할게. 알았어. 잘 자고. 아 알았어. 전화할게요. 잘 자. 안녕 잘 자. 울어버렸어요. 엄마 아빠 너무 보고 싶어요. 너무 보고 싶고 제가 누구한테 이렇게 풀 수 없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심한 말도 하고 가끔 그렇게 하는데 마음속에서는 그런 마음 하나도 없다는 알죠? 제가 이번에 꼭 이겨서 엄마 아빠 둘이 같이 예쁜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어요. 너무 사랑하고 진짜 보고 싶어요.